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의견의 정재영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청춘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교실의 여러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의 장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선생님, 여기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저 창밖에 나무 좀 보세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전 여러분들이랑 헤어지게 되겠죠?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는 선생님 곁에 꼭 붙어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곁에 꼭 붙어있을 거예요. 거머리야 부탁해. 선생님. 이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자, 수업 끝. 왜 안 나가? 야,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야, 창밖을 보니까 싱숭생숭하네. 뭔 소리야, 쌤 가을 타요? 야, 저 마지막 20세가 떨어지면은 니들이 주워야 돼. 주워. 아, 쌤 저 마음을 어떻게 주워요? 돈이라고 생각하고 주워. 아!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우절 장면 보시겠습니다. 승현아, 오늘 만우절이니까 우리도 선생님께 생소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까? 근데 혹시 화내시거나 놀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 아. 자, 수업 시작할게요. 선생님,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학교를 때려치우고 막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알겠어요. 어? 사는 학생의 꿈이 전 그렇다면 전 찬성이에요. 아니, 선생님 만우절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거짓말이었어요. 우와. 김구라 씨 부탁해. 선생님. 이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야, 빨리. 야. 어? 승현아, 선생님 들어오면 완전 깜짝 놀라겠지? 아, 왜 이렇게 하나? 힘들어 죽겠어. 야, 지금 온다. 니들 선배들이 다 했던 거요. 책표. 아! 이 장면까지도 항의가 있어 좀 더 현실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야, 승현아, 선생님 들어오면 완전 깜짝 놀라겠지? 야, 수업 끝난 거야? 바로 뭐야? 아!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류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 이미 예습을 해야 하는걸요? 4대 문명이라 하면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이요. 아, 정말 우리 반은 하나도 가르칠 게 없군요. 하지만 예습만큼이나 복습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요. 대세김지라 부탁해. 선생님! 이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야! 인류 4대 문명이 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이렇게 네 개예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야, 선생님이 이거 외울 때 뭐만 기억하라고 그랬어? 어? 뭐요? 메이드 인 차이나, 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차이나. 황하 문명. 알겠지? 아이, 선생님 얼굴에 침 너무 튀기잖아요. 이것들이. 야, 선생님 침은 로얄 젤리요. 아! 이 장면까지도 항의가 있어 좀 더 현실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야, 인류 4대 문명이 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이렇게 네 개요. 알겠지? 아,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예. 외워. 아! 지금까지 시청자 의견이었습니다.